달고벨대로 2호선은 대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내지 마련 혹은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허리를 관통하는 위치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고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달고벨대로 2호선 라인의 주요 정차역 그리고 그 주변에서 금액대별 추천 단지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수성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2호선 라인에서 이어볼 지역은 바로 경대병원역입니다. 인근에 경북대병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요. 위쪽으로 삼덕동, 아래쪽으로 대봉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삼덕동은 시내 상권이 확장된 형태를 띠며 도로변에는 큰 건물들이 안쪽으로는 작은 가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지라는 인식이 크게 잡히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빌리브 프리미어, 동성로 SK뷰와 같은 주상복합들이 들어서며 동성로 상권을 바로 활용하면서도 주거가 함께 가능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의 대봉동은 지리적으로 실거주하기 좋은 동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대봉동 또한 2호선 라인을 활용 가능한 곳이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수성구로 이동할 때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봉동에서도 아래쪽 단지들은 3호선까지 활용 가능하기에 더블역세권 생활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학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경대병원 주변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우선 삼덕동에선 빌리브 프리미어가 있겠죠. 시내 쪽으로 가면 독보적인 높이와 시인성 좋은 외관 덕분에 눈에 잘 띄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대 위주이기에 전문직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실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빌리브 프리미어의 시세는 작은 평형인 41평이 8억 후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봉동 쪽으로는 2년 전에 입주한 신축인 대봉수암 포레스트와 더샬 리비테르가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시세는 5억 후반부터 6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 가까운 주상복합이 좋은 세대는 대봉수암을, 아파트 느낌의 편안함이 중요하신 분들은 더샵 리비테르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대봉동의 대장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봉 힐스테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 상황은 더딘 편입니다. 다음 살펴볼 역은 범어역입니다. 범어역은 4호선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지역인데요. 그 말은 이제 범어역이 2호선, 4호선 더블역세권이 된다는 의미겠죠. 안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평가받는 곳인데 여기에 더블역세권까지 확장되니 앞으로의 범어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2호선 라인에 있는 지역에서 수성구 학원가를 보내는 동선이 주로 잡혔다면 이제는 4호선 라인에서도 수성구 학원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거기에 최근 대단지 신축인 범어W까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범어동 학원가 라인이 범어 내거리 쪽으로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 범어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업무 기능도 더욱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이런 범어역의 대장급 단지는 누가 뭐라 해도 두산이브 제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급 주상복합의 대단지, 대형세대 위주로 갖춰져 있는 단지입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되어 간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직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대구시장 전체를 리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맞은편 범어W는 입지는 탁월하지만 대형 평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제니스나 다른 수성구 대형세대 계신 분들이 넘어가기 애매해진 상황이죠. 현재 두산이브는 50평대가 15억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범어W는 30평대 국평이 12억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네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제니스나 범어W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안으로는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나 범어 쌍용이 있겠습니다. 제니스와 범어W가 치고 나가면 갭을 두고 따라갈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현재 범센프는 9억대, 범어 쌍용은 10억대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역은 만촌역입니다. 만촌역은 범어 4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내거리에 있지만 위치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던 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다 할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느낌이 부족한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이곳에 신축들이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촌역의 출입구 또한 추가 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범어동 학원가 라인을 도보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새롭게 들어설 만촌 태왕의 메디컬 상가가 상권 인프라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촌역 또한 기존에 순환선이 예정되어 있던 곳인데요. 현재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만촌역이 들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대장급 단지로는 신축인 만촌 태왕과 만촌 힐스가 되겠는데요. 브랜드를 선호한다면 만촌 힐스를, 가시성과 조망, 그리고 더 큰 대형 세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만촌 태왕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만촌 태왕의 시세는 30평대 국평이 9억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고 만촌 힐스는 8억 중후반 정도로 호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건너편에 만촌 해링턴과 만촌 서안이 있겠는데요. 초등학교 배정이 만촌 3동으로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은 단지지만 시세 형성은 10억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역은 담티역입니다. 담티역은 대구의 대표 학군지인 범사 만삼 중에 만촌 3을 끼고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곳도 대구의 대표 학군지이지만 범어동이 학원도 많고 큰 건물도 많기 때문에 화려한 느낌이라면 만촌동은 조용하게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담티역에 내려 안쪽으로 들어가면 만촌 3동의 여러 단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 대장급 단지로는 만촌 자이르네와 만촌 3정이 있겠습니다. 만촌 3정은 기존에 만촌 3동을 이끌어가던 단지라고 한다면 만촌 자이르네는 작년 입주한 신축 단지인데요. 한동안 미분양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 시세는 만촌 자이르네가 11억 이상의 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만촌 3정은 10억대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9억대 분양을 하면서 비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자이르네인데요. 그때 투자든 실거주든 용기 있게 잡으셨던 분들이 결과를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만촌 3동 담태역 주변으로 만촌 전체에서 대장단지가 될 수 있는 현장이 하나 있죠. 바로 수성자이입니다. 수성자이는 만촌 3정과 만촌 화성 3차 사이에 들어오는 현장으로 대단지의 브랜드도 자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학군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는데요. 신축 대단지가 부족했던 범사 만삼이기에 수성자이가 들어서면 선호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개발로 진행 중인 상황이며 관리처분 인가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장 영상은 만촌동 입지계기에 담겨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살펴볼 역은 바로 연호역입니다. 연호역을 주요 정차역으로 선택한 이유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법조타운 이전 때문인데요. 현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연호지구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완공 예정은 계속 밀리다가 현재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법조타운이 연호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들도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전문직분들의 일자리도 이쪽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그렇다고 해서 소위 부자들이 이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것인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개발 계획상 이곳의 업무부지, 공동주택 지역 등이 계획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택지 개발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공동주택 부지에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 LH가 직접 진행한다면 신혼부부나 서민층의 혜택이 부여되는 혹은 국민평형 이하의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고 입찰로 매각을 한다고 해도 부자들이나 전문직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평형대가 뽑힐 수 있을지 에 대한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기존에 형성된 학군이나 학원가가 범어만촌 지역이기에 우리 가족 전체가 연호지구로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호역 주변의 아파트 소식들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달고발대로 2호선 라인, 그중 수성구 라인에 집중된 역들과 추천 단지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성구의 앞으로의 입지가 궁금하시거나 특히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돈버는 입지 수성구 편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지 비밀 카페나 단체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 세대들은 매수자 편에서 직접 계약까지 도와드리는 매수 전담 중개도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